오늘은 익산에 우리 시식 뭐라 해야 되노? 제품 품평회를 하러 가는 거지. 관능평가가 뭔데? 품평회랑은 다르지. 어느 정도 틀이 잡힌 제품을 이제 검사마트로 간다 이 말이라 오늘은 또 미련하게 차 타고 4시간씩 안 가고 기차 타고 어딘지 알고 가나? 오늘 탈 기차가 이제 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익산 갈 때는 서울에서는 차 타고 가는 거는 어리석은 짓이다. 기차가 굉장히 빠르구만. 자, 소카를 만나러 갑시다. 여기 있구만. 어쨌거나 어쨌거나 처음으로 타보고 싶었던 레일을 타는구만. 뭔가 새 차를 얻은 그런 기분이 드노. 으차. 원래 레이가 이렇게 앞뒤가 널라. 뒤에 지금 니 뒤에 사람 못 앉는다. 아 맞나? 그래. 이 정도로 지 의자를 당겨놓으면 사람 못 앉지. 이런 데가 있다 이 말이라. 품평에 맞네 품평에. 어, 네, 안 받았어요. 대기시간에 컨설팅 준비되어 있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원하시면 네.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이거를 아예 소스를 여기다가 담아서 네, 하고 쓰죠. 네, 후무스랑 거의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후무스 맛은 아닌데 병아리 코 갈아가지고 인도에서 전통적으로 어, 정확합니다. 정확합니다. 근데 약간 더 맛있는 거 진짜? 우와, 이거는 사이즈는 지금 임의로 제작을 한 거고 조금 더 사이즈는 조절을 할 수 있고요. 밥이랑 어울려. 진짜? 어, 그리고 페퍼로치. 빵이랑 크래커는 이쪽 소스에 이제 어울리는 게 맞춰놨고 이제 이거는 밥이랑 어울리는 소스로 이렇게 재료가 이제 병아리콩이랑 버섯. 이제 크래커에 같이 먹을 수 있게 두 개가 동일한 재료로 만들었지만 가장 제품으로는 후무스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 포장을 해가지고 냉동 상태로 유통을 할 수 있는데 상온으로 유통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금 이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소스를 만드셨어요. 되게 맛있어요. 소스가 눈에 보이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쓴소리도 많이 들렸어요. 최대한 기분 나쁘지 않게 쓴소리를 들었는데 제가 완성되지 않은 제품을 이렇게 선보인다는 것으로서 되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클라스터 주문 파이팅 한번 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게 왔어요. 아, 네. 어, 네. 아 그때 소스 만든다고 어, 네. 일단은 빵이랑 저기 크래커에 먹어주는 스프레드 이런 느낌이구나. 아 맛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약간 그 어디서 먹어본 약간 그런 친근한 느낌이긴 맛있다. 맛있나? 어떤 느낌?
드시거든요. 매콤한 거 좋아하시면 이제 고춧가루도 조금만 뿌려서 드시면 조금 더 잘 어울리거든요. 콩이랑 제대로 맛있어. 맛있어? 이제 익산에 품 클러스터에 와가지고 우리 시제품에 대해서 품평회를 하고 나왔다 이 말이지. 원래 내가 생각했던 거는 참가자들이 쭉 있으면은 나와가지고 한 명씩 발표하고 뭐 질의응답하고 이런 게 순서대로 하는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어찌 보면은 우리 박람회처럼 부스를 만들어 놓고 그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이제 받고 차례대로 그동안 이 근처에 관계자라던가 이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냥 관심 가지는 그냥 딱 박람회 딱 그냥 그 형태였던 것 같다. 그냥 전문가 그 심사위원들은 좀 확실히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기도 다르고 조금 더 뭔가 그 사람들은 하나라도 뭔가 어쨌든 코멘트를 해줘야 되니까 실제로 어쨌든 뭐 쓰고 달콤한 이야기들이 있었다 이거지. 그리고 요 업체에서 업체라고 하기 뭐하지, 참가자들도 보면은 혼자 준비하는 사람들은 되게 좀 힘들어 보이고 혼자서 하기에는 아무튼 준비가 아직도 많이 된 사람도 있고 아직도 조금 준비가 미흡해 보이는 사람도 솔직히 있기도 있고. 그게 우린데 뭐. 자 이제 앞으로 요서 뭔 행사가 있을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차 타고 이렇게 렌트 가가지고 이렇게 와야겠다. 그게 제일 나은 것 같다. 어찌 생각하나? 레인 언제 살 건데? 네가 돈을 벌어야 사지. 네가 너무 언제 돈 버니까 난 지금 계속 백수다 애가. 난 내 차 있다 애가. 앉아! 너희 깎고 깎고 이리 와. 아후! 아후! 4시 방향입니다. 뜨거 봅시다. 첫 번째 출구입니다. 전방에 연속으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이제 이를 보고 다시 기차를 타러 가는데 지쳤습니다. 아직도 짐이 무겁네. 버릴 건 빨리 버리고 기차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쉬면서 먹을 거 있으면 먹고. 확실히 용산에 사람이 엄청 많네. 되게 신기하네. 수화물을 올려서 그냥 7층까지 가자니. 익산에 갔다가 잠깐 품평에만 갔다 왔는데 밤이 됐다.